네, 오늘 서울신문 2024년도 4월 30일자 기사네요. 푸틴 10년 만에 대규모 증세 검토, 전쟁 자금 마련 목적이라는 기사예요.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하겠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0여년 만에 처음으로 대규모 세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아마도 비디오죠. 전쟁 이제 무기 값으로 여러 가지 군사 무기 도입하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한테 세금을 좀 걷어서 쏟아보여 폭탄으로. 30일 현지 시간 미 온라인 매체 세마포르는 블룸버그 통신과 러시아 독립 매체 바즈니에 이스토리 등의 최근 보도를 인용해 이같이 전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의 정부 재정뿐 아니라 경제에 미치는 부담이 커졌다는 점을 보여주는 실효라고 지적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크렘린궁은 자국 정부의 수백억 달러의 순익을 가져다 줄 기업들과 고액 소득자들에 대한 세금 인상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기울고 있지만 최종 발표는 여름쯤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러시아 정부가 지난 1조 6천억 루블 약 23조 7,440억 원의 예상 적자에 대비해서 푸틴 대통령은 지난 몇 달 동안 증세 방안을 반복해서 공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적자가 되니까. 군사물자 막 사대니까 적자가 되겠죠. 전쟁을 끝내야 돼요. 양국이 다. 러시아 가능한 모든 분야에서 수익 증대 추진. 러시아의 국방비 지출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이후 3배 증가해서 러시아 국내 총생산 GDP의 8%에 이르렀다. 3배나 증가했대요. 전쟁이 이만큼 국익에 좋지 않아요. 그 나라의 경제에 굉장히 치명적이죠. 그리고 이제 그거 군사 물자 사들이라니까 국민들 세금 피말리는 거죠, 그게. 이에 따라 크렘린궁은 가능한 모든 분야에서 추가 자금을 조달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22년부터 러시아는 수십억 달러의 추가 수입을 늘리고 러시아를 떠나기를 희망하는 서방 기업에 무거운 출국세를 부과하고 행제세, 초과 이득세를 시행하는 방식으로 유류세를 개혁했습니다. 여기 이제 투자한 서방 국가들한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불이익을 주나 봤죠. 러시아 중앙은행의 한 전직 관계자는 지난 27일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그들은 소위 소득 동원이라고 불리는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며 세금을 늘리는 것도 이것의 일부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전쟁하기 위해서 소득을 늘리기 위해서 세금으로 이제 걷어들인다는 거죠. 블룸버그에 따르면 크렘린궁의 주요 수익을 박탈하기 위해 러시아 석유 가격 상한제는 점점 더 시행 불가능해졌다고 세계 1위 보험단체인 국제선주책임상호보험조합은 전날 영국의회에 경고했습니다. 이제 그런 거 안 통한다 이거죠. 전쟁 중인 러시아는 이제 제 마음대로겠죠. 주요 7개국에 기반을 둔 회사들은 러시아 원유 가격이 배럴당 60달러 미만으로 유지되는 경우에만 러시아 원유 운송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림자 선단이라는 러시아 원유 가격 상한 위반 유조선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서방 국가들은 제재를 시행할 능력을 상실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말까지 거의 모든 러시아 원유가 가격 상한선을 초과해 판매됐다고 에너지 전문 매체 오일 프라이스가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로이터 통신도 러시아의 석유 및 가스로 인한 수입은 지난 몇 달 동안 급증했으며 이달 4월은 1년 전보다 거의 두 배에 달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제 석유 퍼서 이제 팔아서 이제 총 사야죠. 탄알도 사고 로켓도 사야 되니까. 나의 정치적 코멘트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러시아가 군인이 굶주리고 탄알이 떨어져서 러시아 군인들이 항복해가고 우크라이나로 넘어오는 사태가 벌어졌어요. 초기에는. 그 뭐 식량도 배달이 안 되고 뭐 이게 탄알도 안 주고 그러니까 러시아 군인들이 우크라이나한테 손 들고 나와서는 밥을 얻어먹고 빵을 얻어먹으면서 배가 뭐 식량도 배달이 안 되고 무슨 총알도 없고 탱크도 다 줘버리고 그랬잖아. 탱크 몰고 와서. 총알이 없는 탱크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런 사단이 벌어졌었는데
우크라이나는 미국을 비롯한 나토와 유럽연합 후원으로 많은 군사무기, 엄청난 화력을 자랑했죠, 그때 당시에. 지금 지구촌에 또 다른 전쟁터가 이스라엘과 하마스, 이란 등의 전쟁으로 엮이면서 미국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에 신경 쓸 여력이 없어진 거예요. 그쪽 이스라엘과 지금 하마스, 이란까지 이제 같이 끼니까는 여러 가지 이제 골치 아파진 거죠. 두 군데 전쟁은 바이든 행정부를 곤혹스럽게 만들고 국회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액이 통과하지 않는 등 지장을 주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바이든에게도 여러 가지 선거를 앞둔 바이든에게도 많이 그 약점이 됐죠. 한마디로 2년간 그 지목된 우러 전쟁으로 인하여 그 2년 동안 지속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으로 인하여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국민이나 각국 경제가 모두 두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이 지금 러시아도 저 세금 올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국민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모두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그 고아들은 오죽해요, 또. 러시아는 북한과 중국, 이란으로부터 군수 물자를 수입하여 심심찮게 이들 국가 제품의 군수 무기가 우크라이나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뭐 이란산도 떨어지고 북한산 총알도 떨어지고 뭐 그렇다는 거예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총탄과 미사일 구입하는데 엄청난 자금이 투자되고 국민들에게 세금이 부과되면 푸틴 정부는 국민들로부터 전쟁에 대한 원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러 전쟁은 빨리 종식시키는 게 빠를수록 양국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뭐 그건 정답이에요. 둘이 뭐막그 국민들한테 혈세를 막 걷어가지고 총알 사서 둘이 서로 총질해서 남는 게 뭐가 있겠어요? 서로 죽이는데, 서로 파멸시키고 멸망시키는데.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중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를 잘 달래서 이걸 종식시켜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무기만 계속 갖다가 퍼주고 서로가 서로를 살상하고 파괴시키는 거, 이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오늘 서울신문 2024년도 4월 30일자 기사. 푸틴 10년 만에 대규모 증세 검토, 전쟁 자금 마련 목적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